신념이라고 했다. 신념. 대체 일이 전부인 직장인에게 일에 반하는 신념이란 무엇인가? 아니, 그런 게 있기는 한 건가? 예, 영업 3팀 우상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장원의 차마담입니다. 신사동에 새로 오픈한 가게예요. 인사드리러 전화했어요. 아니, 그 남의 회사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이, 저희 장원은... 예, 우상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오다시 예, 과장님. 방배동에 확장 오픈한 천만남이에요. 필요 없어요. 예,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사람들이 예, 다시 연락드릴게요, 제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서초동에 럭셔리 라운지 이상배 이사라는데요. 찾아주면 20% DC해준다고. 야! 소문 다 났나 봐요. 지난번 IT 영업팀 할 때도... 실례합니다. 오상식 과장님이신가요? 예. 그렇습니다만은.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의 미셸 장입니다. 영업 3팀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. 예, 근데 그 뭐 무슨 일로... 매장? 이번에 아랍 알라비 유통의 문춘기 대표와 비즈니스 하신다죠? 작년에 영업 1팀이 진행한 사업에서 문 대표님 접대, 저희가 맡아서 계약 성공에 일조했습니다. 수많은 전화 받으셨겠지만 그런 것들 다 무시하세요. 저희 파트너스 코퍼레이션이 오 과장님의 최적의 파트너가 되드리겠습니다. 리무진 픽업 서비스부터 VIP가 원하는 그 어떤 서비스도 끝까지 만족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차도 확실히 보장합니다. 동기야, 이번 일 네가 눈 한번 딱 감아라. 어? 동식이 불쌍하지도 않냐? 요즘 아주 얼굴이 누렇게 떠서 병든 닭 같더라. 뭐? 부장님이 인력 충원 약속했다면서. 참나. 문충기가 술자리에서 진상짓 하면서 더럽게 노는 것도 노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접대를 절대로 안 하려는 이유가 있지. 그 인간이 2차 접대를 꼭 원하거든. 2차라면... 물론 범법행위야. 범법행위인데 요즘에도 이런 걸 원하는 바이어들이 꼭 있더라니까. 우리 과장님은 법이 아니더라도 신념 때문에라도 절대 안 하실 거야. 신념.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몰라. 뭐 몇 번 얘기하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인권 어쩌고 뭐 인간의 존엄성 뭐 어쩌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신념은 2차 접대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신념인 거지. 응? 그러니까 이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지. 아, 답답해 죽겠네. 아니, 솔직히 조직원이 신념이 뭐 신념이 어딨냐? 까라면 까는 거지. 응? 하, 이것만 잘 해결되면은 이번 분기 우리 팀 실적 다 채울 수 있긴 한데. 먹어요? 네, 괜찮습니다.